제 채. 아, 근데 이거 채이핑이 한 10개 정도 돼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거 나 채. 채. 최다 이것도. 최, 최. 최예요. 최. 마무리도 저입니다. 오람지옥. 안녕하세요. 세 번째 미니 앨범 마음꽃으로 돌아온 보라미유입니다. 올해 여름에 했던 단독 콘서트 이후에 계속 마음껏 앨범을 작업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무엇보다 곡의 이해도가 많이 높아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지 않나 싶어요. 계기랄 거는 딱히 없고 사실 곡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곡을 써왔던 것들, 좀 스케치했던 곡들을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자 하면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곡들을 작업하면서 욕심이 조금 더 났던 것 같아요.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나서 지금의 마음껏 앨범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곡들을 소개하는 오브제들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꺼내면서 What's in my bag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건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썼던 가방이고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짠! 첫 번째 트랙에 동행이라는 곡을 표현하고 있는 오브제입니다. 잘 보시면요, 안에 진짜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곡이고요. 두 번째 곡, 사랑일 거야 라는 곡의 오브제입니다. 아, 너무 예쁘죠? 하트가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어서 사랑일 거야에 아주 찰떡인 작품. 그리고 네 번째 트랙인 푸바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너무 귀여운 푸바오를 보면서 쓰게 됐던 곡이고 푸바오뿐만 아니라 그냥 동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귀염 뽀짝한 나에게라는 다섯 번째 트랙에 있는 곡을 설명하는 오브제입니다.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곡 마음꽃.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 마음에 있는 꿈들을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예뻤던 마지막 타이틀곡 마음꽃까지 이렇게 총 다섯 곡으로 가득 채운 마음꽃입니다. 예. 첫 번째 곡 동행은 몽환적인 느낌이 좀 주로 나는 그런 곡이고 제가 동행을 작업할 때 처음에 기타 스케치를 먼저 했었는데 편곡하는데 되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노래였어요. 쓸쓸한데 따뜻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든 노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가 곡 속에 그래도 들어가 있어요. 가사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 곡 사랑일 거야는 이중적인 표현을 써서 쓴 가사가 있어요. 내 계절과 네 번의 계절이 너로 가득한 거는 이건 사랑이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설레는 그런 감정을 너무 많이 담고 싶었던 그런 곡이고요. 여러분들이 사계절 내내 찾아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이틀곡 마음꽃은 작업하기 전에 되게 용기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작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은 그런 노래예요. 저한테 있어서 사라졌나 싶었던 꿈들을 다시금 좀 일깨워준 그런 노래여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 푸바오는 너무 귀엽다. 말 그대로 그냥 푸바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푸바오가 돼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되게 빨리 썼어요. 푸바오는 가사를 진짜 한 5분 만에 쓴 것 같거든요. 좀 몰입을 해서 쓰고 싶다 해서 푸바오 영상을 봤는데 다 보고 5분 만에 정말 귀엽게 써내려간 그런 곡입니다. 제가 푸바오 노래 중에 점프는 아껴뒀다 할 거야 라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뿌듯한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곡 나에게는 이 곡을 썼을 때 감정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노래고 썼을 때 저
저를 생각해보면 뭔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제 모습이 그 곡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들었을 때 그 곡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아프게 들리진 않아요. 이제 제가 뭔가 행복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따뜻하게 들렸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물건이 하나가 남아있거든요. 뭘까요? 짜자잔! 제가 3년 만에 EP를 발매하면서 3년 만에 피지컬 앨범이 같이 발매가 되었는데 이 앨범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해드리고 또 저도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편지 형태의 앨범이에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To, From 해서 편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앨범이고 이걸 이렇게 열면 짜라란 뭐가 되게 많아요. 해자예요. 이렇게 많은 구성품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이게 몇 장이 있다고 했는데 랜덤 포토카드가 있거든요. 랜덤 포토카드 3장 이 중에서 아마 랜덤으로 하나씩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셀카와 이 뒷면에는 제가 포토카드마다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리고 CD도 너무 예뻐요. 완전 틀고 싶은 그런 느낌의 CD. 그리고 이렇게 포토북 전에 이렇게 너무 예쁜 또 엽서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가사가 같이 들어가고 뒤에는 엽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그거 같아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감성 인테리어 하듯이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느낌. 그것도 곡마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손글씨로 쓴 가사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찾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포토북 아주 앞뒤로 그냥 보람이에요. 반짝만하게 제 처음에는 자켓 앨범 사진이 들어가 있고 아니 사진 너무 많아요. 이거 같이 볼게요. 제 채. 아 근데 이거 채핑이 한 10개 정도 돼요.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거 나 채. 채. 사진이 너무 다 잘 찍어주셔서 최애다 이것도. 아니 이번에 분위기들이 다 달라가지고 아 이것도 너무 좋은데? 아니 이때 사실 비가 왔어요. 비가 조금씩 추수수 와가지고 야외에서 찍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좀 속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사진 찍으려니까 비가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최애 최애. 이건 진짜 최애. 이거 최애이신 분들 많지 않을까? 제가 좀 대문짝만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마음꽃 핑크 보람. 이거는 최애예요. 이것도 아크릴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이 디자인 이거랑 이거 최애. 근데 이 사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공개된 이 컷 되게 좋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자켓 사진 구도로 지금 제가 엎드려 있는 컷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마무리도 저입니다. 오람 지옥. 이렇게 포토북이랑 엽서랑 CD랑 랜덤 포토카드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 저의 마음꽃 피지컬 앨범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뜻깊고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직접 만나서 마음꽃 앨범뿐만 아니라 제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마음꽃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되게 순수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래저래 많은 생각하시고 막 해석이 필요하고 이런 곡들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갈 곡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나온 EP인 만큼 저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인데
저만큼이나 팬분들도 많이 이 미니 앨범을 기다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되게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더 부지런하게 작업해서 자주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 번째 미니 앨범 마음껏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